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에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리포트도 함께 봤습니다만 인천시가 획기적인 인천형 주택 정책을 또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결혼하고 제일 처음에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살 집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소득 대비 이 주거비 부담이 25%나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혼부부들이 한 89%가 대출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이런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에서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에 네.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집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주택 공급과 동시에 신혼부부가 나는 이런 집에 살겠다 하고 선택을 하면은 그 차액, 즉 3만 원 이상의 부분을 인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민간주택의 경우는 인천의 경우 평균 한 76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월 임대료죠. 그걸 내고 예. 또 공공주택의 경우도 38만 원, 28만 원. 즉 30만 원에서 한 7, 80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3만 원으로 그 76만 원 기준으로만 4%로다가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 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예. 그 주거 안정 정책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임대주택의 네. 경우지만은 내 집을 궁극적으로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싶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전부 내서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은행 대출을 통해서 그렇죠. 보통 내 집을 예. 마련하는데 이 은행 대출 이자를 1%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차 보전을 인천에서 해주는 제도가 바로 1% 대출 이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기 네. 때문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말 호응도가 높은 예. 체감지수 높은 정책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신혼부부들도 우리도 네. 인천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뭐 그야말로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 부분은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0호를 공급하는데 1,000원 주택하고 1% 대출 내 집 마련 이것이 1,000원 주택에 36억, 1% 대출에 3,000호를 공급합니다. 1,000원 주택은 1,000호, 내 집 마련 1% 대출에 3,000호를 공급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예. 인천시 예산이 1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0.01%도 되지 않는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정책적 효과는 굉장히 큰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차 시행을 쭉 해가는 과정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 사실이죠. 누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 경우를 다 설계를 했는데 인천시 재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네네. 예. 든든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인천형 주택정책 이야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I플러스 집드림 정책 설계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담당 주택정책과에서는 전화받기 바쁘다고 합니다.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예. 또 특히 이제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 상세하게 잘 안내하면서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모두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천의 거주 요건이라든가 자기 소득 기준이라든가 또 자녀 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원 주택의 경우도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자녀한테
75제곱미터 이하는 한 자녀,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은 85제곱미터.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를 때 상세하게 이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여튼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예. 뭐, 하여튼 반가운 일이지만 인천으로 이사 가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인천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예.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정책이 대전환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세계 최악의 출생률을 높이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고 더 많은 전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인천시의 주택 정책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장이기 전에 또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정말 잘해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그래서 정치 발전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이 국민의힘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또는 뭐 각종 정책적인 거를 좀 폭주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제어하면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려면은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당 지도부를 맡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예. 지도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혜와 용기를 갖고 이 문제를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당원의 한 사람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25일에요. 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분께서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시장님께서 대표를 맡으셨는데 협의회를 만드신 취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을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도지사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최고 책임적 위치에 그렇죠. 있지만은 예. 동시에 보통 수백만 명의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이런 중요한 분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행정 책임뿐만이 아니라 당과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역단체, 즉 광역단체인 시장 도지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입니다. 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바로 당과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소야대의 그 국회 상황 그리고 각종 현안 이런 문제를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상당히 정치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당이 잘 이제 가동되고 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당과 또 정부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의 취지 또 역할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요. 어느새 이제 민선 8기 출범 2주년으로 반환점을 맞으셨는데 소회와 또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 깜짝할 새에 반환점을 돌아서 민선 8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현안을 해결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데 주력을 해 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년의 경우는 이런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을 하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을 지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 300만을 넘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인천은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 나아간다. 다만 이 모든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행복에 있고 또 미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정책 그리고 시정에 주력을 해나갈 것이고 아까 저출생 문제 천원주택이라든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바로 그런 정책의 일환이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이거를 현실로 만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